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 5월 17일 곧 개봉하는 쿠크르스도안의 섬 극장판에 등장하는 샤아 아즈나블 전용 자쿠의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TV판의 쿠크르스도안의 섬 에피소드에 샤아가 등장하지 않기도 했고 극장판의 개봉이 보름 정도 남은 시점까지 샤아의 등장이 전혀 예고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샤아에 대한 정보가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단 감독인 야스이코 선생이 극장판에 샤아를 등장시키기로 한 이유는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샤아를 등장시킴으로써 많은 분들이 극장판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또 샤아의 성우인 이케다 슈이치 씨가 참여하게 되면 작품의 매력이 더 상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자쿠의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S타입의 샤아 자쿠가 아니죠. 이건 허벅지와 백팩을 환장한 R1타입 고기동형 자쿠입니다. 고기동형 자쿠는 워낙에 제품화가 많이 된 기체라서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일단 이 고기동형 자쿠는 초창기 MSV에 나왔던 역사와 전통의 생놀이 기체입니다. TV판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었지만 디오리진 OVA에서는 이미 루움회전에서 검은 사면성이 타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 기체가 극장판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게 샤아 아즈나블의 전용기라는 것이죠. 고기동형 자쿠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온계 에이스 파일럿의 전용기를 컨셉으로 정말로 많은 컬러 바리에이션이 나왔었지만 이게 샤아의 전용기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외전 코믹스에서 샤아가 고기동형 자쿠를 타고 나온 적이 있긴 했지만 이건 빨간색은 아니었어요. 뭐 아무튼 디오리진 버전 고기동형 자쿠의 건프라는 이미 검은 사면성 전용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금형을 그대로 우려먹은 건프라가 또 발매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제품화가 된다면 생긴 게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금형은 검은 사면성 전용기에서 정말 그대로 성형색만 바꿔서 사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다이의 입장에서 건프라로 출시하기가 아주 쉬운 극한의 날먹 디자인이 나온 것이죠. 물론 아직 건프라 발매 정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직 제품 정보가 나오지 않은 극장판 등장 기체들과 함께 차차 발매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추가로 이 샤아 자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면 프론트 스커트의 이 마킹은 샤아의 전용 무사이인 팔멜의 부대 마크입니다. 팔멜은 루움 전투 이후에 도질잡이가 직접 샤아에게 준 마개조된 무사이로 일반 무사이와 함교 부분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는 그 함교 부분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죠. 그리고 왼팔의 흰색 선은 사령관급 부대 소속기라는 표식입니다. 샤아의 부대는 연방의 V작전을 추적하는 특수 임무를 맡은 부대이기 때문에 단독 부대이지만 사령관급 부대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아가 본국의 명령 없이 지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건프라로 제품화되어 있는 디오리진 샤아 자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루움회전 버전에는 흰선과 부대마크가 없지만 루움회전 다음에 도질에게 팔매를 받은 이후에 샤아 자쿠를 재현한 붉은 해성 버전 건프라에는 흰선과 부대마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극장판 쿠크르스도안의 섬은 루움회전보다 뒷내용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샤아 자쿠에는 당연히 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극장판에 샤아가 나와서 뭘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극장판에서 샤아는 본편 내용이 전개되는 동안은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쿠크르스도안의 섬이 귀메레칼날 무한열차 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도안이 쿄주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 극장판에서 샤아는 아카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한열차편 마지막 부분에 아카자라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었는데 극장판에서는 얘가 누구인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원작을 안 보고 극장판을 보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개가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아카자는 귀멸의 칼날에서 꽤 비중이 큰 캐릭터이고 저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작품의 전체 전개상 뭐 그럴듯해요. 게다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극장판의 구성은 극장판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원작을 소비하게 만드는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쿠크르스도안에서 극장판에 등장하는 샤아가 무한열차편의 아카자처럼 극장판 스토리의 큰 줄기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잠깐 나와서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기동형 자쿠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른 지용계 기체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차 PV 영상에서 도안과 붉은 해성 중에 누가 더 셀지 궁금해하는 듯한 등장인물의 나레이션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극장판에 등장한 샤아와 싸우는 것은 아무로보다는 도안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년 2월 일본의 카도가와 무사시노 뮤지엄에서 열렸던 기동전사 건담 디 오리진 원화 전시에 한정판 건프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디 오리진 버전 건담과 샤아자쿠였습니다. 그 박스 아트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후에 쿠크리스도안의 섬 2차 P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한정판 건담의 박스 아트가 극장판의 컨셉 아트였다는 게 밝혀졌었죠. 그래서 전에 같이 나온 이 한정판 샤아자쿠 건프라의 박스 아트도 이번 극장판에 등장하는 샤아의 컨셉 아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초기 각본 단계에서 샤아는 익히 알려진 S형 자쿠를 타고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영상이 제작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유로 샤아의 탑승 기차가 고기동형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보면 배경이 불타는 듯한 곳에 샤아의 자쿠가 서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서던 크로스 부대와의 결전 직후에 갑자기 샤아가 등장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저나 디 오리진 코믹스를 기준으로 하면 극장판의 다음 에피소드인 오데사 전투의 전초전 지브롤터 전투에서 샤아가 자쿠를 타고 아무로한테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극장판 시점에서 고기동형 자쿠를 타고 있었다면 지브롤터에서도 고기동형을 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샤아가 심지어 고기동형 자쿠를 타고도 아무로에게 지게 된다는 것으로 설정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쿠크리스도안의 섬의 개봉이 2주가량 남은 시점에 샤아의 등장에 대한 정보가 풀린 걸 봐서는 이제 극장판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 개봉 전에 뭔가 더 공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한국 공개 일정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모두가 합법적인 루트로 고화질의 극장판을 감상할 수 있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해봅시다. 자, 그리고 극장판의 서던 크로스 부대가 호버 기능이 있는 자쿠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극장판에서 이 녀석들이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호버 모빌 슈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MS-09 돔과 제트 스트림 어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즈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